오늘은 쉬운 현실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今天分享的题目叫做没有容易的事情。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해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及他的朋友拒绝拜偶像这件事情，陷入生命的危险。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목숨까지 걸었는데 너희들은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불순종해서 나가 떨어지느냐 이렇게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我们看到这段经文的说，丹尼利他们是这样子的事情吧，愿意遵守他的信仰，但是你为什么小事情都不愿意遵守呢？ 이 본문은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쉬운 현실은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第一个，我们应该要接受这个人生没有一件事情是容易的事情。 너무 당연하다 그러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其实很多事情是理所当然的事情，是让我们困难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뭐 그게 뭐 문제냐? 이런 건 이론적으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不拜偶像是自然而然的事情，理这是理论上是可以的，但实际上不容易的。 근데 현실로 오면은 이게 다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这件事情理论是可以，但是现实的生活里面是不容易的一件事情。 옛날에 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주일 성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我之前在分享的时候就跟大家分享很简单的一个道理，要遵守主日。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한국에 뭐 한 30년 전 전쯤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那我分享的这件事情，30年前的韩国有一个权势跟我讲他的事情。 아파트가 아니라 개인 주택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남아서 집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他说，因为家里没有人，必须要一个人留在家里啊看家。 그러지 않으면 늘 도둑이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不然是常常有小偷来偷家里的东西。 뭐 지금 구조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한 사람이 집을 지키는 것이 꼭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可能现代的人不太明白，但是以前30年前的人是一定要这样子看家的。 저는 워낙 믿음이 좋은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권사님 그냥 도둑 맞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那时候因为我是年轻的一个传道人，所以跟姐妹说，就让小偷来吧，不用担心。 저는 그렇게 말하면 도둑이 안 들 줄 알았습니다. 我以为这么说了，小偷不会进来。 근데 다 털어가 버렸습니다. 但是呢，真的小偷来，全部。 나중에 살아보니까 그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后来我明白了，这件事情没那么简单的事情。 그게 믿음만 붙들고 그냥 무대포로 나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所以很多的事情不是因为有信心都可以得到好的结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이거 뭐 간단한 문제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의三个朋友不拜偶像看起来是一个简单的事情，但实际上不简单。 자기는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比如说自己是可以遵守神的诫命，但是我们身旁的人因此受到困难。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때는 자식에게 피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有时候因为你顺服了神的话语，你的儿女因此受到苦难。 아마 이런 세 그 친구들이 어린 나이 같으니까 이게 부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也许丹尼里他这三个人是年轻人，因着他们的缘故，他们的父母也许会受到苦难。 아니면 뭐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因为他们的缘故，他们的朋友也许会受到苦难。 간단히 나 하나의 순종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所以这件事情不只是你一个人的事情，可能是跟你认识的人都有关系。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서 현실로 들어가면 이게 복잡한 문제가 막 얽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所以在信耶稣的这件事，在现实的生活里面很复杂。 그 옛날 영화 그 십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以前有一部电影叫做《十诫》。 그 찰턴 헤스턴하고 율 브린너가 주인공이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这个非常有名的一个电影的。 근데 거기 공주가 모세에게 이렇게 뭐 시험 들게 유혹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在这部电影里面，一戏是一个公主来诱惑摩西的一幕。 네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그러면 네가 바로왕이 돼버리면은 이스라엘 구원하는 게 편하지 않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公主说你要拯救以色列人，你能你成为埃及的国王，那就很容易的一件事情。这样子来诱惑他。 저는 그 말이 너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我觉得这句话有说服力的。 뭘 이스라엘을 구원하냐? 그냥 모세가 애굽의 왕이 돼버리면은 쉽게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怎么选择复杂的就是把以色列人领出来呢？ 干脆你摩西成为埃及的国王，不就解决这个问题吗？摩西가 싫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나 사랑하지 않느냐?
날 사랑하는데 그 빡빡 대머리 율부린 너에게 나를 줄라 그러느냐 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저공주说你不是爱我吗？那你为什么把我丢给别人？我让我嫁给别人呢？ 두 사람의 사랑도 진지한 사랑이었던 것 같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我感觉上这两个人的恋爱是来真的。 잘 보십시오. 이게 믿음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그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이 보이고 사랑을 저버리는 어떤 매정한 사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所以有时候你选择了信心的时候，可能身旁你就要失去人际关系、感情或者是一些的事情。 실제로 이런 사람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광신도 같이 보이고 약간 미치광이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所以我们看到这样子的人，心中觉得说你的信仰是有点迷信。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얽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所以在现实生活里面遵守这个信仰是一个非常复杂的一件事情。 이 고성성교회 오신 분들도 사실 이게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其实你们来到故城也不是一件简单的事情。 8월 달에 대만 성교 있었고 고성성교 있고 또 베트남 성교까지 이렇게 한 달에 세 가지 성교가 막 섞여 있습니다. 8月份有台湾宣教、故城，接下来越南的这三个宣教都在8月份里面。 사실 시간 내는 것과 이게 물질을 대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所以一个月三次的短宣，你要 落出一个时间还有金钱是不容易的。 근데 여기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정 이야기인데 성교만 오면 이렇게 병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폐렴에 걸려서 응급실에 갔던 분도 있습니다. 但是有一个家庭的故事，他们一旦参加了这个短宣，就家人当中生病，所以上一次有一个家人是生病肺病，然后就住院。 뭐 이건 통역도 안 되겠지만 그 제주 성교 갔을 때는 외안 근염이라 그러는 이렇게 눈이 붓는 뭐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那可有一次呢，去济州岛的短宣的时候，有一个人是眼睛的病，是眼睛是肿起来的。 그리고 지금 실제로 지금 몸에도 이렇게 아직도 병원에서는 난치병이라고 말하는 병을 앓고 있는 우리 여자 집사님도 계십니다. 那有一个人是医院就判他是不治的一个无法医好的这个病。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분명히 납득 이해 공감은 되지 않지만 이번 우리 고성성교회 그냥 하나님 도와주실 걸 믿고 그냥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这个人说，我虽然无法理解也不明白，但是我相信上帝会来医治我的身体，所以我就来了。 그냥 우리가 옆으로 보면은 그냥 평범한 그냥 여자 젊은 여자 집사님하고 우리 아이 데리고 온 집사님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입니다. 但我们在身边的每一个人看起来是带着家人、带着孩子来到这边，就是很普普通通、健康的家庭的样子。 근데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치르고 결단을 하고 또 피 흘리는 그런 모습이 있고 여기 온 것입니다. 但其实每一个人都有故事的，很多人付很大的代价来到这个地方。 잘 보십시오. 이렇게 고성성교 하나 오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所以你看这个过程，这个短宣也不是很简单的一件事情。 이게 현실입니다. 这就是现实。 그래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충성과 인내라 그랬는데 충성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입니다. 所以在信仰里面，忠心跟委身，这就是一个信仰的核心价值。 그러니까 사실 충성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인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게 충성입니다. 忠心是跟随上帝的意思。 그리고 현실에 어려움과 절망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인내가 저절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然后在现实里面很多事情是我们要以忍耐来面对的。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시니까 최종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我们相信上帝是掌权者，最后让我们得胜。我们相信这件事情。 제가 인내라는 한자를 풀어봤죠. 이렇게 가슴에 칼이 꽂혀 있는 게 인자입니다. 忍耐的这个忍是心中有一把刀，这个就是忍。 그리고 내자라는 것은 이게 이어간다라는 이자에다가 촌입니다. 그러니까 한 1초도 쉬지 않냐고 계속 이어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忍耐的耐呢，不停的连续继续的意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가슴에 칼이 꽂혔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않냐고 계속 해가는 능력, 그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所以这样子可以这样子解释，忍耐的意思说，有一把刀刺到你的心中，但是你还是不会停止，继续往前走的意思。 이거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거는 의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这件事情不是靠我们的能力，而是相信上帝的能力而继续做下去的。 그래서 내부로 들어오면은 이 작은 순종 하나가 이게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所以在现实生活里面小小的一件事情也其实不容易不简单应该是付出很大的代价而做出来的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접한 현실은 이거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所以这么长的说明的意思说丹尼里以及他的朋友面对的这件事情是不是一件小事情的意思 그냥 하나님 믿고 죽으면 되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不是说信神就死了算了不是这么简单的事情 그런데 이 현실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보상해 주신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今天的主题是超越这个现实问题的时候上帝会大大祝福我们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就是我们超越现实问题的时候会看到上帝的引导带领祝福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보상을 바라고 했던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当然我们知道丹尼里他们不是为了得到好处而这样子来顺服神的 그들은 현실적인 구원보다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불에서 건진받는 영원한 구원을 더 원했을 것입니다. 因为丹尼里他们盼望的是永生，不是在这地上的祝福。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내용을 다 잘 모릅니다. 其实我们不知道这地上以后会发生什么事。 그냥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可能这个丹尼里他们朋友的话，他们的想法的里面，要是上帝愿意让我们死，我就可能要死在这里。 저는 인생 간단히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살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我们的生活要单纯一点，因为我们是侍奉神的，为神活的。 어떤 때는 죽음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시호는 왜 희생自己的生命来荣耀神. 어떤 때는 고난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시호이 고난来荣耀神.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다. 不管是哪一件事，上帝所带领我们的每一件事，其实有带果效的.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在使徒行传第五章的里面看到门徒因为耶稣的名被羞辱，他们以为喜乐，然后就走了。 그러니까 능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능욕당하고 고난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其实被羞辱这件事情不是一件好事情，但是因为他们觉得被羞辱这件事情是可以荣耀神的，所以他们感到满足。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일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所以神拣选了我们各种各样不同的方式来荣耀神的。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所以顺服上帝是不是一次性的很多层面，还有很多不同的角度。 저는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는 목회가 그냥 이렇게 보약 한참 먹이면은 팍 일어나듯이 한 방에 끝나는 건지 알았습니다. 我年轻的时候呢，牧会以为是很简单，给他补身的，让他吃下补身的药，他的信仰就好了，有这样子的一个概念。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진짜 지겹게 안 변합니다. 但我一个牧会长久发现，信徒们改变很难很难。 3년이면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年能够改变，好像也不是。 10년이면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年他会改变，也不是。 어떤 지긋지긋한 인생은 20년이 지나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有一些人是20年还是不会改变的。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약이 아니라 밥 먹으면서 이 말씀이라는 밥을 먹으면서 이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但是其实信仰不是吃 这些的药物，而是吃饭的概念，每一天吃一点点，一点点，他生命会成长。 친구들도 이렇게 성장해 가다가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성장해 가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결단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就丹尼里的三个朋友，不是一瞬间他们的信心就到这个程度，而是长久以来一点点的成长，如今到了这个地步。 저는 아브라함이 100세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 대단한 믿음이다. 이게 순식간에 벌어진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我觉得亚伯拉罕100岁的时候得的儿子能够献给神，这不是一天的事情，而是很长久以来的。 처음 부르심 입었을 때 나이가 75세니까 100세 얻었으니까 25년이 흘렀습니다. 那75岁的时候到100岁，就是已经有过了25年的时间。 대충 이삭을 바칠 나이가 청소년기니까 한 14살쯤 됐다고 생각을 하면 또 14년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所以以撒这个时候大概是14岁，所以他再加了14年。
그러니까 25 더하기 14 하면 39년이니까 대충 한 40년 정도 하나님 부르심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모리아산에 헌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所以25年加14年将近40年时间里面被训练成长所以最后他能够把儿子献给上帝达到这个信心 그러니까 어려운 아브라함 일대기를 아시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이런 엄청난 순종의 모습까지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在亚伯拉罕的生活里面，我们发现。 其实小小的一件事情，小小的信心累积起来，最后把能够把这个成为一个大信心的人。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믿음은 되게 좋은데 하루에 교회 두 번 나오면은 뭐 안 되는 줄 알고 한 번만 나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在我们教会里面有一个信心很好的，不过他觉得教会只能一天来一次，不可以来多次。 예, 새벽기도 나오면 죽어도 수요일 예배 안 나오고 뭐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所以他是 假设说陈导来的话，晚上的礼拜三的祷告绝对不会来。뭐 혹시 나오면 세상에 멸망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我不知道他在想什么，多来几次是不是世界末了了？ 그런데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但是现在是他被改变了，不止来一次，来就很多次一天。 신앙은 이렇게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所以信仰是这样子的一个过程。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고성성경 하는 이 내용들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다니엘의 대친구 같은 기적을 맛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所以这个过程短宣也是我们的信仰的路程里面的一个过程，每一天每一天就顺服跟随神。 그래서 성도들은 약 먹고 크는 게 아니고 밥 먹고 크는 겁니다. 所以我们基督徒不是吃药而成长，而是吃饭而成长的。 아, 사실 약 먹어서 키운다 그러면 진짜 영적 마약을 다 먹여가지고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要是能够给大家吃药而成长的话，我就给你们，让你们吸毒，让你们就变。 날마다 날마다 먹는 밥을 먹고 조금 조금씩 커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但是我们现实的里面是基督徒是每一天一天一天吃一点点的饭而成长的。 우리 성장할 때도 이렇게 갑자기 팍 성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냐? 이게 믿음의 도약이 있을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不是一辈子这么慢的速度来成长，有一次是一定会快速的会成长的。 하나님은 그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上帝不是我们讨论的对象，而是顺服的对象。 우리는 순종해야 될 타이밍에서 자꾸만 토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我们呢，一个毛病就是要顺服的时候就要讨论。 기도해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합니다. 所以要让你祷告，就你祷告就好了。可是呢，我们坐下来要怎么祷告，开始讨论这件事情。 그러니까 선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대충 꾸려가지고 오면 되는 건데 뭐 예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갖고 몇 달째 이렇게 토론할 때가 있습니다. 比如说宣教这件事情就简简单单的预备就去就可以了。可是呢，就你开始坐下来开会讨论，就是浪费在这个时间。 비교적 우리 한국 사람에게 주신 강점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我觉得韩国人优点就在这里。 우리는 토론보다 이렇게 행동이 훨씬 빠른 민족들입니다. 我们是很少开会，而是直接行动。 뭐 예를 들어 신부름 시킬 때 너 부산 갔다 와 그러면 그냥 뛰어가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比如说，就让他去釜山，他就去釜山。 부산 가서 왜 왔는지 몰라서 다시 올라오고 또 가고 그럽니다 우리는. 虽然是他到了釜山，也不知道为什么来了釜山，再回去问为什么来了釜山。 그게 약점일 수도 있지만 엄청난 강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也许说这是一个弱点，但其实他的优点多很多。 그래서 우리 민족성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기만 시작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所以韩国这个民族性来信耶稣的话，你是一个很棒的一个基督徒。 지금도 보세요. 현실적으로 볼 때 항상 우리는 두 가지 뜻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在我们现实的里面有两条路可以选择。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자기 뜻이 있습니다. 一个是神的旨意，另外一个是自己的想法。 그런데 불길이 확 꺼질 때는 언제냐면은 그 자기 뜻을 선택했을 때 불길이 막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那圣灵的火什么时候被灭，就是因为你选择了自己的想法。 그래서 삶이 나중에 굳어져 버립니다. 这个时候你的信仰被硬掉。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결혼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举个例子，我要面对结婚。 뭐 A라는 대상하고 B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주요一个 A 跟 B 这两个人。 여러분은 양심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게 일치되면 좋은데 이게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其实你心中知道你要的是 A 或者 B， 或者是你知道上帝给你的是 A 还是 B。有时候你的
그런 결정 상황에서 자기 뜻을 선택하면은 급격하게 인생이 식어져 버립니다. 在这样子关键的时候，你选择了按着你的想法的话，你的信仰就会受到打击。 반면에 억지로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붙드는 그 순간에 인생에서 이렇게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但是刚好你选择了上帝的旨意的话，你的生命、你的人生就圣灵的火来点燃。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上帝说你要爱仇人。 야, 보십시오. 원수는 미워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其实仇敌，你恨仇敌是很容易的一件事情。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뭐 힘들 것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恨仇敌是不需要祷告，不需要努力，很自然的一件事情。 근데 하나님의 뜻이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 붙드는 순간에 불이 붙들기 시작합니다. 但是上帝的旨意是什么呢？你要爱这个敌人。 我抓住这件事情的时候，要为这些祷告的时候，圣灵的火就降临在你身上。 제가 보면은 어떤 성도들이 확 뒤집어지는 경우를 보면은 대충 이런 한 세 번 정도 순종만 하면 인생이 뒤집힙니다. 我发现在这样子的事情里面，你有三次的顺服，你的生命大大转变。 어떤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붙듭니다. 在人生当中一个很转折点的时候，你就选择了神的旨意。 그리고 자기 아주 무지하게 신경질 나는 문제가 있는데 자기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반대로 행동을 해봅니다. 在有一些事情里面，你的情绪就丢弃了，然后你就选择了上帝的旨意。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이렇게 몸을 한번 던지는 결정을 내립니다. 在你人生当中从来没有做过一件事情，但是呢，有上帝感动，所以你就做过从来没有做的一件大事情。 그럼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에 표현하기를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你这样子的话，你就你的生活，你的人生就完全大大的改变。在希伯来书里面说，世上没有，世上无法把这个人不能把怎么样。 저는 목사는 이렇게 이렇게 훈련시키는 저는 코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도 목사는 교련. 여러분 현실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我知道你们的现实是很困难的。 근데 그 무지하게 어려운 거 복잡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我早已知道你们的生活是很复杂的。 근데 세 친구들 같이 한 번에 순종의 결단 또 한 번에 순종의 결단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무서운 폭발적인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但就像圣经里面，当以理跟他的朋友一样，一次、两次、三次这样子顺服的话，你的信仰生活就完全大改变。 이번 우리 고성석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말씀 따라 움직이십시오. 我们来了过程，不要按着个人的情绪，而是按照上帝的旨意来生活。 육체의 편함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不要以追求肉体的束缚，而是要追求圣灵的感动。 그럼 연약한 정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这样我们会经历上帝的带领。 여러분 영광을 보고 싶다 그래요. 영광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를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我们渴望上帝的荣耀，什么时候可以看到上帝的旨意降临的时候，神的荣耀就在这里。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임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特别在圣经里面，我们在敬拜上帝的时候，上帝的荣耀会降临在我们当中。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현장에 나아갈 때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当我们参与在神的施工的时候，上帝的荣耀与我们同在。 최고의 영광은 우리가 내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장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最好的、最高的荣耀是压住我们的自我想法来束缚神的时候。 이 영광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게 쌓아가지고 이룰 수 있는 업적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폭발적인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这个荣耀不是我们靠着我们的力量能力来累积起来的业绩，而是超越我们人的能力而进入上帝的部分。 그래서 순종이란 말이 어려우면은 그냥 우리는 죽으라고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이 더 쉬운 표현입니다. 其实顺服这句话的里面的很简单的解释说，我们在神的面前要死。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초대한 겁니다. 上帝邀请我们来到十字架前。 우리 리더들 부르셨죠. 리더들은 죽으라고 리더로 부른 겁니다. 我们同工，你是成为同工，只是让你就死在十字架上。 뭐 우리 장로님도 이번에 선출하고 그랬죠. 장로님 그 높아지라고 아니라 그 죽으라고 장로님 시킨 겁니다. 有人被安立为长老，就是 不是让你的地位提高，而是你让你死在十字架上。 네,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오늘도 여덟 군데 교회를 도우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한테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려고 제가 시킨 겁니다.
我们今天两位长老就巡回了八间教会，回来说我累死了，我就对，没有错，我就是让你累死。 네, 내일은 열두 교회니까 더 죽여드리겠습니다. 明天你要巡回十二间教会，你去死。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이렇게 죽음을 위해서 부르심이 받다는 것입니다. 所以我们来到神的面前，为了死而被呼召的。 저는 목사로 부르심이 받는데 진짜 잠도 못 자고 죽겠습니다. 눈이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듭니다. 지금. 我成为神的仆人，被呼召成为牧师，所以我也累死人了，累到眼睛都睁不开，所以我的眼睛变小了。 여기 오자마자 사람 만나고 인사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来了孤城要见面各教会的牧者，陪他们聊天，还有预备讲章，还有聚会，我就累得要命。 목사로 세운다는 것은 죽으라고 불렀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所以拣选你成为传道人是让你死的意思。 근데 참 묘합니다. 이게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很奇妙一件事情，看起来是快要死的，可是就很好的果是就在这里出现。 요즘에 우리 결혼들 많이 하는데 저도 이게 결혼 이게 신혼 부부들 보면은. 이게 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좀 호화 결혼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在我们教会里面有很多人就要结婚的，其中有些人是家庭的环境很富有，所以他们的结婚仪式是很华丽的。 뭐 여러분들이 화를 낼까 말은 하지만 드레스도 3천만 원짜리 드레스가 있습니다. 有一些人的礼服是3000万韩币。 뭐 신혼여행도 뭐 몰디브 뭐 이렇게 섬 같은데 가서 차박해 있다가 오고 막 그럽니다. 度蜜月也到我们都没有去过的小小的美丽岛。 최고의 것인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런 사람 가운데 호텔 로비에서 싸움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蛮多人是有钱做过这样子的婚礼，可是呢，我也有听到这些人在度蜜月的时候就开始吵架。 외적인 화려함이 이렇게 만족을 다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所以我觉得物质好像没有办法带给我们的。 만주. 여러분이 그 속상할 때, 아주 마음이 상하였을 때,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면서 위로받는 사람 봤습니까? 你们有没有看过他心里很难过，心里很不舒服，心里很伤心的时候，看到钻石、宝石， 만약에 心里得到满足的吗? 다이아몬드가 위로를 준다 그러면 교회에다가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사가지고 강대상 위에 올려놓으면 다 위로받을 것입니다. 那要是这样子的话，教会就买了一大块的。 那个钻石放在这里，每个人来看的就是 절대 위로받지 못합니다. 其实绝对无法得到满足。 시계도 비싼 시계, 뭐 롤렉스 시계 이런 거 차고 있다고 위로받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即使你带了名贵的手表，其实你心中得不到满足。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고민 많아가지고 죽겠다고 그 상담하러 찾아온 사람들 시계 보면 다 좋은 시계 차고 있습니다. 其实我们教会的很多人来找我，说很多问题的，到发现他们手上戴的都是很贵的手表。 근데 행복해가지고 율동하는 사람들 보면 다 카시오 차고 있습니다. 但是我们在前面跳动的人全部根本没有戴什么名贵的手表。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위로 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所以我们明白物质无法带给我们满足。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높아짐에 있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불렀다고 믿습니다. 所以我认为上帝呼召我们不是让我们地位高，而是让我们服侍。 오늘 첫날인데 3일 동안 한번 이 세 친구 같이 죽음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我祝福大家这三天的时间像丹尼尔一样经历死亡。 풀무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간다면 어디 못 갈 데가 있겠습니까? 就要让你进入火炉里面，就有这样子的想法，你愿意进去的话，哪一个地方是不能进去呢？ 불 속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其实你有这样子的想法的话，你没有事情是不能做的。 그러면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在这样子的人，上帝与他同在。 그리고 전혀 타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서 건진받는 구원과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火也没有办法烧这个人，而是从火里被救出来。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요한福音第十二章二十四节里面，一粒麦子在地里面没有死，无法结出果子。 그러니까 열매가 많은 타와 동의어는 그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所以结出很多果子的同义词是死亡。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교회를 가보면 죽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所以没有结果子的教会的意思说没有人愿意死。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所以有了死亡就有很多的果子。 여러분들 진짜 열매 거두는 원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다니엘의 제 친구 같이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所以我们要明白怎么样结出果子呢？是要死亡，像 丹尼里跟他的朋友一样，愿意进入死亡，解除很多的果子。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주지 못하는 위로도 받고 기쁨도 받고 평안도 있고 다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所以在这个世界上的物质无法带给我们的满足是在神里面有的。 여러분 묘한 게 죽음은요 이렇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其实很奇妙一件事情，我们死了心里得平安。 마음이 편해지면 얼굴이 이게 밝아지고 예뻐집니다. 就是心里有平安的时候，你的脸就发光。 그럼 얼굴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이 좋아집니다. 脸发光不止，你的身体会健康。 그러면 주변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쳐서 다 이렇게 웃는 얼굴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这样自然而然你会影响你身旁的人，身旁的人也会快乐。 뭘 해도 다 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这样子的人，一切事情都会顺利。 반면에 이렇게 죽음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但你不愿意经历死亡的时候，你的心是很难过的。 얼굴이 죽을상이 돼버립니다. 몸이 나빠지게 됩니다. 他的身体也不健康。 그러니까 신경이 잠깐만 되니까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因为这样子人际关系也被破坏。 그래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他要做的事情都一切都不顺利。 중요한 거는 내가 살고자 하느냐와 죽음을 체험하느냐. 거기서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전환점, 네 원이 为主死还是活在这个地方. 우리 교회가 괜히 기뻐하는 척하는 가짜 기쁨이 아니라 이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我们在神的面前不要假面子笑容，而是愿意成为一个面对死亡的一个基督徒。 오늘 기도할 때 제 친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바라보고 풀무불이라도 들어가기는 심적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但愿等一下我们祷告的时候，像丹以里三个朋友一样，决定我愿意为主的名进入火炉里面的基督徒。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 쉬운 일입니다. 其实我们的生活现实再怎么困难，没有比进入火炉里面。 그럼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고 건져 주실 거고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在这样子的里面，上帝会救我们，不止，而上帝会得到荣耀。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也让我们结出很丰盛的果子。 이것은 우리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但愿我们的生活能够成为上帝的荣耀。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갈 때 찬양하고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